오케이. 그래서 진행형 만드는 방법, ing 형태 만드는 방법에서 뭐 1로 끝나느냐, 마지막에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더 쓰느냐, i1을 y로 바꾸는가와 그 외에도 coming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 c-o-m-i-n-g 그리고 또 swimming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focus 28 28.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시제라는 거, 영어의 시제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지금 진행형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이렇게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뭐 그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죠. 흘러간다 생각하고 이 시점을 현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기본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뭐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과거 시제 지난 시간에 뭐 비동사는 was라든지 were를 쓴다라는 거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에 규칙과 그 다음에 불규칙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불규칙은 여러분 학교 수행평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 6학년 겨울방학 때 불규칙 동사들 철저하게 학습을 했는데 그새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시제 뭐 다시 설명하면, 자,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현재 시제라는 건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쓰는 거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합니다. 현재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은 뭐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과거 진행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고요. 과거 진행형은 was plus ing 형태라든지 아니면 were plus ing 형태로 과거 진행형 표현할 거고요. 현재 진행형은 뭐 am is are겠죠. am is are 뒤에 적절한 am is are 뒤에 ing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be going to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be going to 하고 will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be going to는 좀더뭐 되어 있는 느낌이다. 계획되어 있는 미래, 계획된 미래의 느낌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계획된 미래일 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 planning to d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예, 계획하다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진행형,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라는 표현할 때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그 외에도 뭐 be going to는 미래의 사실이라든지, 그러면 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미래, 나 내년에 15살 된다, 뭐 이런 것들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ill은 그것보단 좀 더, 자, will이라는 녀석이 조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서도 쓰이는데, 이게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의지, 뭐 유언장 이런 뜻도 있어요. will이 조동사로서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뭐 that's my will, 그게 나의 의지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뜻으로 의지라는 뜻도 있고요. 뭐 유언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will이 명사로서 의지란 뜻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명사로서 의지란 뜻이 있기 때문에 will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어떤 뭐 애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 그걸 뭐뭐좀뭐 옛날 문법이긴 한데 의지 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will은 뭐 나는 뭐뭐 할 테다, 뭐 나는 뭐 언젠가는 뭐 세계 여행을 할 테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할 거다, 약간 뭐 막연한 미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미래 이런 것들을 보통 will의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뭐 선서 우리는 뭐뭐뭐 뭐, 뭐, 물을 아껴 쓸 것입니다, 뭐 이런 거할때 이런 걸 will로 보통 표현합니다. be going to로 뭐뭐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하고요. 뭐 we will save water 뭐 이런 식으로 we will save 뭐 the earth 뭐 지금 환경을 보호할 겁니다. 뭐 선서 뭐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할때 보통 will을 will의 느낌이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자, 과거 진행형도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과거에도 이런 게 있고 현재에도 이런 게 있으면 미래에도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보고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를 보고는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미래 진행형. 미래 진행형도 있고요.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간략하게 미래 진행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면 미래 진행형은 뭐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좋습니까? 뭐 시험 기간이야. 만약에 지금 시험 기간에서 막좀 밤새도록 뭐 공부하고 뭐 바빠. 근데 내일 시험 끝나. 내일 이맘때쯤이면 나는 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게 미래 진행형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자, 그러면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일단 will을 가져와 볼까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싶으면 will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일단 will을 써봅시다, will.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will 뒤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미래 진행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will be doing을 하면 되는 거예요. will be doing. will be doing의 형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I will be going there. 난 거기 가고 있는 중일 거야. 내일 뭐 친구랑 시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너뭐 내일 3시에 뭐할 거야? I will be meeting my friends. 뭐 I will seeing my friends. 친구들 만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will be doing입니다. will be doing을 보고 미래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또왜 넣나? 오케이. 그래서 진행형은 이렇게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 진행형과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주로 비중 있게 다루게 될 예정이고 우리는 뭐다 살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be 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뒤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그러니까 ing형이 오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리더스 뱅크 수업인데 뭐쭉 글이 있는데 중간에 ing가 나왔어요. 뭐뭐뭐뭐 하고 ing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긋고 이거 둘중 뭐냐라고 맨날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을 좀 문법적으로 풀면 얘가 동명사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동명사가 아니라면 뭡니까? 현재 분사죠. 그걸 묻는데 뭐 동명사, 현재 분사 용어가 뭐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동사는 ing,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어떤 뜻으로 바꿔 쓰는 거, 뭐뭐 하는 것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란 뭐뭐 하다라는 동사 원형에 뭘 붙여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뭐뭐 하는 중인, 뭐 달리고 있는 중인, 먹고 있는 중인, 공부하고 있는 중인, 들고 있는 중인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이런 뜻이 되면 얘가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용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말이 어려우면 아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달리 달뭐 러닝맨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을 어떤 시 바꿨으니까 어떤 시를 다시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죠.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바로 be 동사가 할 일이죠. 그래서 be 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 I'm doing my homework now. 보통 이제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에 이 now처럼 now의 뜻이 뭐니까? 지금 현재란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보통 now 같은 말과 함께 사용되는 시제가 지금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서로 지금은 현재는 이란 말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when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부사라고 했죠. 그렇죠. 이와 같이 when에 대한 대답 부사 중에서 보통 now와 같은 말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I'm doing my homework now.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물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의 뜻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뜻이죠. What are you doing now? 자, 보통 what are you doing now 하고 뭐를 비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야 하냐면 what 뭐겠어요? Do you do 하고 비교합니다. What do you do? What are you doing now? 자, what are you doing now는 무슨 시제 의문문? 그죠?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음 시제까지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 시제죠.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합시다. 현재 진행 시제. 근데 what do you do의 시제를 보면 what do you do는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는 뭐에 대한 표현할 때?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do you do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슨 체크하는 거다? 팩트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hat do you do를 보고 이게 만약에 대화 파트에 나왔다면 what do you do는 뭐 묻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직업 묻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직업을 묻는 거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팩트 체크기 또 팩트에 대한 얘기. 현재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팩트? 현재 팩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팩트라는 것은 뭐 어떤 것, 어떤 표현들이 현재 팩트인지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그 다른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까? 자전합니까? 공전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 뭐,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이거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같은 게 바로 뭐다? 팩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프리 타임이 있을 때, 자유시간,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뭐, 음악 감상을 한다. 그렇죠? 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프리 타임 있을 때 listen to music 하는 건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를 묻고 답하는 거 이런 표현도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거죠.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이런 것도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표현들. 뭐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런데 지금은 케이크를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뭐지만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다? 아이스크림이다.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무슨 뭘 얘기하냐? 진행형 시제하고 그냥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시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의미를 가지고 이런 표현할 때는 뭐너뭐 하고 있어? 나는 학생인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란 말이죠. 너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었을 때 I'm a student, I'm a teacher. 이거는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을 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는데 I read books. 안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책을 읽는 게 어떤 사람의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을 때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거고 I'm a student지만 지금은 점심 먹고 있는 중이면 I am eating, I am having lunch.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형은 이제 am하고 is의 과거형이 was, are의 과거형이 were니까 뜻은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 진행형 쓰느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뜻이 나오고 있죠. 뭐뭐 하고 있었어. 보통 경찰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 어젯밤에 9시에 무엇을 what? 너는 하고 있는 중이었니? Were you doing? 이렇게 묻겠죠. What were you doing? 그다음에 어제 6시에 at 6 yester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영어는 작은 단위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제 6시에 이 순서로 얘기하지만 얘들은 작은 단위부터 해요. 주소를 쓸 때도 우리는 만약에 해외 우편 붙인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6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죠. 큰 거부터 얘기합니다. 큰 거부터. 근데 애들은 문장로 26길 구미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써요. 작은 거부터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고 애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딨지? 여기 있네. 이건 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At 6 yesterday, 어제 6시에. 어쨌든, 어제 6시. 자, 이거 at 6 yesterday는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 진행형은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도 아까 시간에 화살을 그리고 나면 어떤 시점에 쿡 찍는 이런 것과 이게 S6 yesterday 여기 현재가 있으니까 요런 느낌이죠. 어제 6시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이런 것들 뭐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뭐 어제 6시에 뭐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S6 yesterday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뭐 I was doing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의 my homework? 되는 만약에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쫙 짓는다면 되는 뭐랑 뭐 대신 왔다 S6 yesterday와 없겠죠. 그래서 이 된도 S6 yesterday라고 왔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자, 된 1, 2, 3 중에 뭡니까? 그때란 뜻이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That time이었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뭐. 이 질문과 만약에 짝을 이뤘다면, 뭐, at that time은 또, as six yesterday로 대신 왔다고도 볼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n이 at that time. 그러니까 뭐, then 말고, at that time. 뭐, 그 당시에. 이런 말과도, then 대신에 at that time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I was doing my homework at that time. 나 그때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you listen to music. 너 음악 듣는다. 이거는 너에 대한 사실인데, 뭐, 이걸 가지고 진행형 시제로.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러면, 현재 진행형 만들란 얘기겠어? 과거 진행형 만들란 얘기겠어? 현재 진행형 만들란 얘기죠. She goes for a walk after lunch. 아, look for myself.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Look for. 찾다. Find하고 look for가 뭐가 다른지는 얘기했죠. Look for는 이게 look for라고 했고요. Find는 아하 여기 있네. 이게 find라고 그랬죠. 둘다 우리말 해석은 find인데. 뭐 내가 양말 어디? 나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양말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을 때를 look for겠어요? Find겠어요? Look for를 써야 되는 거죠. 뭐, 그 말이 나왔길래, 뭐, look for하고 find가 다르듯이, 뭐랑 모두 다르다. where랑 put on도 달라요. 둘다 우리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입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내가 이제 샤워하고 나왔을 때 하는 동작은 이거예요. 됐습니까? 진행 중인 거. I am wearing, 이런 거. I am putting on, 참. 됐습니까? 뭐. 나는 뭐, 셔츠를 입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는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 이게 뭐랑 같은 느낌이다. look for하고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wear는 그걸 입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He is wearing, 뭐. He is wearing, 뭐, navy shirt. 뭐, 남색 셔츠를 입고, 뭐, 착용 중이다. 이거는 뭐의 느낌이다? 이거는 find하고 같은 느낌이다. 우리말로 해석은 look for도 찾다, find도 찾다지만, 두리번 두리번이 look for면 입고 있는 중인 건 put on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he is wearing. 이런 식으로 뭐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 look for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렸고요. 뭐, stood는 뭐의 무슨 형입니까? 스튜드는 뭐에 무슨 형? 생전 처음 봅니까? 오케이, in front of. in front of의 반대말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뭐 옆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B로 시작하는 거 짧은 것도 있었고 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Chris bought some meat. 뭐 이러고 있네요. meat 셀수 있나요? 없나요? 셀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 한 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했더라. A입니다. A.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A loaf of meat. meat라는 고기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우리가 앞에서 명사 파트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고기 두 덩어리는 뭘까요? two로 끝났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two loaves of meat라고 표현하겠죠. 고기 두 덩어리, two loaves of meat, a loaf of meat, two loaves of mea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a piece of 이렇게 해도 돼요. 고기 한 조각, 한점뭐 이렇게 해도 고기 한점 이렇게 얘기하죠. a piece of meat, two pieces of meat. 그다음에 피터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뭐 옆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현재 진행형하고 과거 진행형을 한번 구분해 보면 피터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 같아요? 과거 진행 같아요?
과거 진행형이죠. 그 옆에 그게 있는 거죠. 뭐, 케이티는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내 고양이들은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그 중에 긴걸 선택했네요.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그러네요. 아, 쇼핑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네요. 그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의 엄마를 돕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내가 까먹을까봐 써놓은 건데요. 이건 뭐 진행형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또 벌떡 일어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일어나서 불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죠.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다섯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부터 얘기하냐면, 얘부터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얘가 뜻이 다양하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have의 첫 번째 뜻은 뭐하다? 가지다. 그 다음에 have lunch. 먹다. have a good time. 어떤 시간을 겪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다라는 뜻인데, 어떤 경험을 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다라는 뜻일 땐, 어이구야, 뭐야? 가지다라는 뜻일 때는 가지는 중일 수가 없지만, 얘는 얼마든지 먹는 중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도 된다고 했습니다. I am having a good time. I was having a good time. 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죠. 그렇죠? 가지다라는 뜻을 내 안에 갖고 있는 동사들 있죠? 그렇죠? 그게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By? Okay.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어? Take? I'm taking a test. Take도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I'm taking a test.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m taking a test.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겠죠. 가능하죠, 그럴 때는. 하지만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었죠? 맞습니까? It is taking 5 hours. 이건 안 돼요. 5시간 걸리고 있는 중일 순 없어요.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했는데, take는 뜻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뭐가 있었냐? 바로, no였죠, no. 지금 이제 여기다가 쓰는, 여기다 밑으로 쭉쓸 건데, 지금부터 뭐, 진행형으로, 또 뜻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표로 알고 있는 뜻으로서 진행형이 안 되는 애들 얘기합니다. 자, no의 뜻이 뭐다니까? 알다라는 걸 풀면 누구누구에 대한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쵸?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TML 코딩에 대해서 알아. 됐습니까? 그럼 그 HTML 코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knowing it. 안 된단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think, 그렇죠. think. 근데 think도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자, think가 어떤 식으로 쓰일 때안 되느냐? 자, 뜻을 해석해보면, 뜻을 풀어보면 의견을 갖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간단한 예문을 뭐 들면, 뭐 이런 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I think that 반도 is interesting. 됐습니까? I think that the movie 반도 is interesting. 됐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화 보고 온 사람이겠죠. 그쵸? 예, 나는 뭐그 영화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견을, 그러니까 이 해석해 보면, 나는 뭐 해석하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데 풀어보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I am thinking은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뭐는 된다 그랬었냐면은 Be quiet. 뭐좀 해, 뭐 해라. 조용해라. I'm
thinking. 너뭐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think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 풀면. 예,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쓰는 게 아니고, 정신을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는 거죠. I am using my mind. 이 말이죠. Be quiet, I'm using my mind. 생각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의견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진행형이 안 되지만, 이 뜻일 때는 진행형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know 하고 think 하고 얘기했죠.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방아쇠 트릭으로 담아둔 게 바로 뭡니까? understand. 자, 어떤 만화 카툰, 웹툰 같은 데서 어떤 주인공이 뭔가 understand 하면 거기에 그림이 뭐가 그려집니까? 뭐 이런 게 그려지죠. 또 개떡같이 못 그렸네. 불 들어오는 거죠. 또불 껐다 켰다 하는 거. 됐습니까? 아, 나 저거 알겠어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understand도 이 know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나는 뭐에 대한 지식을 뭐 하게 됐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Have some knowledge about something 이 뜻인 거죠. understand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know가 알다 할때 I am knowing you 안 돼. I am thinking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안 돼. I am understanding 미분적분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안 되는 거. 그쵸. believe가 있었죠. 오. 자, believe가 믿다란 뜻인데, 믿다는 쉽게 풀면 뭐뭐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진행형이 안 된다는 거. 여기엔 크게 진행형이 안 되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뜻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녀석들. 대표적인 애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행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얘예요. 이런 표현은 없죠. I'm being happy.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I'm being happy.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나는 행복한 중이다. 행복하면 행복하고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한 거지. 행복한 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뭐다? 비동사. 진행형으로 불가능합니다. am, is, are 이런 것들 진행형 I am being a student 나는 학생인 중이다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학생이면 학생인 거 아닌 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해갖고 취직했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거고 이런 거지 중일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작 동사 상태 동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얘들이 보통 상태 동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뭐 그런 용어는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를 생각하는구나.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 뜻을 가진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구나. 영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까지도 학습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뭐 익히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28, 지금 방금 했는 거 28.5입니다. 포커스. 됐습니다. 그런 것들 잠깐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포커스 29, 29로 넘어가면요.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자, 진행형 자체를 만들 때 계속해서 무슨 동사가 사용되니까 비동사가 사용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정문은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뭐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he is running이 있는데 뭐 뛰고 있는 중인 거죠. he is running인데 여기서 물음표 붙이고 싶어 그러면 he is를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is he running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사실은 무슨 동사가 들어간 문장?
비동사 문장에 not을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한 거예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써놨죠. I am not eating breakfast. 뭐 아침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얘기 한 거죠. She's not dancing now. 그 여가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고 They were not dancing at that time. 그들은 그때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were not 줄였으면 weren't 뭐 is not 줄였으면 isn't니까 이거 추가학형을 알아놓으면 좋은 게 혹시 뭐 영어 초보인 친구들이 도대체 she is dancing에다가 어디다 not을 넣어야 될지 고민되면 isn't 만들면 되니까 is 뒤에 와야 된다는 거. 뭐 they were dancing 있는데 여기 not 어디 넣을까? weren't 알아두면 were 뒤에 다시 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추가학형이 그래서 추가학형으로 익혀놓는 게 위치 또 한꺼번에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말은, 뭐, is he running? Yes, he is. No, he is not. Isn't. 한다는 얘기죠.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Yes, I am studying English now. No, I'm not studying English now. Were you studying English then? 뭐, at that time이죠. 여러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그 다음에도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도 아니고, if so도 아니고, after that도 아니고, at that time이죠. Yes, I was studying English. No, I wasn't studying English.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했는데요. 뭐, 여기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cross하고, across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versus라고 그러죠. 뭐대 뭐. cross 대 across. across를 띄워서 이상해 보이네. 붙였어야죠. 오케이. 뭐가 다른지 아시는 분? 크로스는 크로싱이로 바뀐 거 보니까 얘는 당연히 품사가 뭐예요? 얘가 이 꼬라지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뭐만 이런 꼬라지가 될수 있습니까? 뭐띵 이런 거 빼고 띵 이런 단어 빼고 당연히 크로스는 무슨 품사예요? 동사죠. 그럼 i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하고 있는데 cross the road가 뭘까요? cross the road 길을 오케이, 크로스의 뜻은 건너다죠, 건너다. 그 말은 크로스는 품사가 뭐다? 동사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크로스는 여러분도 어디서 만나봤냐? 어크로스는 어디서 만나봤냐 하면 선생님 갑자기 뭔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왜못 쓰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나한테 묻습니다. Where is the bank? 그렇죠? 맞습니까? Where is the bank? 은행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How can I get to the bank?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하면 은행에 갈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Go straight, one block, turn left at the corn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it's 얘 이름 가르쳤으니까 얘 it's 뭐 from the bookstore야? Bank is 뭐 from the bookstore야? Across from the bookstore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Go straight one block, turn left at the corner. The bank is across from the bookstore.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오케이. Across. 그럼 뭐 뜻이에요? 뭐뭇을 가로질러란 뜻이죠. 그리고 품사는 뭐다? Across from the bookstore라며. 그러니까 얘는 across는 뭡니까? 전치사죠. 크로스하고 across. 물론 뭐 크로스도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크로스 명사로 쓰이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됐습니까? 그럼 레드 크로스는 뭐예요? 레드 크로스. 적십자죠. 됐습니까?
오케이. 크로스가 십자가 또는 동사로서는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동사입니다. 가로지르다, 건너다가는 크로스고요. Across는 across from the, 뭐, across from the river, 강 건너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주로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전치사죠. Cross하고 across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자, 이게 참안 되길래 선생님이 미리 얘기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다 말해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Speak. 또 Say. 또 Tell. 또뭐 Talk. 뭐, 이 정도 아시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스피크는 어떻게 쓰느냐? 스피크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이런 식으로 speak English 또는 뭐 speak louder. speak louder가 뭐겠어요? 그렇죠. 안 들려. I can't hear you. speak louder. 네 목소리 안 들려. I can't hear you. speak louder. 더 크게 말해줘. speaker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y는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오케이. 성형, 지금은 성형 수술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했다? 말했다. 그가 어땠다고? 못생겼다고. 나 못생겼는데 지금은 성형수술해서 잘생겼어. Say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Say tha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했다. 라는 것을 말했다. 이럴 때 쓰여요. Say는. 보통 많이 쓰이는 거. 오케이. 아, 토크부터 먼저 하자. 토크부터 먼저 하려는 이유는 텔은 사용법이 좀 복잡해서 밑에 공간이 좀 필요해서. 자, 토크는 보통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Talk to me. 그렇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Please talk to me.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토크는 뭐를 무지하게 좋아하느냐? 얘들 둘이 공통점이 뭐죠? 전치사죠, 전치사. 그러니까 토크는 그냥 쓰이지 않고요. 누구누구에게, 뭐 어떤 사람한테 말한다 할때 talk to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할때 about이 꼭 필요해요. 뭐, let's talk the problem 이런 거 없어. Let's talk about the problem 이렇게 써야 돼. Talk about, talk about. 그 소리가 전치사랑 붙기가 좋은가 봐요. Talk about, talk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ll은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He told me to take this medicine. 뭔 소릴까요? He told me to take this medicine. 그렇죠. 그러면 tell은 첫 번째 사용 방법이 뭐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자, 뭐 너무 그렇게 우울한 표정 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9번 더 얘기할 거니까. 됐습니까? 하지 말아다. 뭐 그냥 쓴 문제지. 뭐 이렇게 복잡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아, 우리 뭐그 문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 Let's talk about the problem. Talk about, let's talk about it. Did you talk to her? 그녀랑 대화를 나눠봤니? He said that she was very beautiful. 그러니까,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ay English? 이런 건 완전 어색하단 말이에요. 지민이랑 같은 걸 겪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안개 낀것 같아. 오케이. 수업에 방해되겠다, 지민이? 이건 신경 안 쓰죠, 그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에 텔 쓰는 방법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이렇게도 쓰이죠. 언니 언니 나 어떻게 요리 깼어? Tell mom the truth. 그래서 사용 방법 이번에 뭐? 테, 아이고. Tell A, B죠. Tell A, B. Tell A, B 한 뭐예요? Tell A, B 한 뭐예요? A에게 B를 말해준다라는 뜻이죠. Give처럼 쓰인단 말. Give A, B. Tell A, B. 오케이, okay. So speak English, speak louder. 야, 안 들려. I can't hear you. I cannot hear you. 안 들려. Speak louder, please. Say that, think that, know that. 뭐뭐라 는 것을. 완벽한 that을 좋아하는 누가 뭐뭐 했다라 는 것을 말하다. Say that, talk to me, talk about it. 전치사 좋아하는 talk. 그 다음에 tell A to do도 되고 tell A B도 되는 tell 이렇게 말하다가 나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런 거왜 해요, 선생님? 서술형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거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크 나온 김에 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real line to me. 재패니즈 푸드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오케이 okay. 워터가 물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Water 물 주다란 뜻도 있죠.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지 않다.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냐? 오케이 okay. 이런 표현들 우리가 배운 시제를 이용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럼 뛰고 있지 않다는 언제 진행형인 것 같아?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놀고 있었니는 언제 진행형인 것 같아? 과거 진행형이죠. 그렇습니까? 네, 굳이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말해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해야 될 시제. 그리고 곧 여러분들 곧 2학년이죠. 응? 뭐가? 네. 시제가 두 개가 있어. 너무 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오케이. 예, 두 번째 계속 칠 겁니다. 그렇고요.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을 한꺼번에 봅시다. 미안합니다. 네, 워크북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는 거 알겠습니다. 숙제는 해 두셨죠? 묻는 거 보니까 안 했구만. 이름 바꿔. 아, 문제 그거 나왔어요. 오케이. 네, 잠시만요. 보고 아 이러면 처지는데 밀리네. 알겠습니다. 자, 리더스뱅크 보겠습니다. 13할 차례 맞나요? 자, 빈칸이 있는 읽기네요. 오케이. 문제는, 13은 다 했죠? 여러분들 숙제된 건? 14도 했나요? 많은 사람이 있네요. 이런 이건. 많은 사람이 있어. 다시 그래머 책을 펼쳐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케이. 자, 일단, 이제 빈칸에 얼마든, 아,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을 거니까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적당하겠다? 바로 what you is do. 자, what you is 나왔기 때문에 뭘한 가지만 설명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이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When do you go to school? When you go to school? When do you go to school? 전체 뜻은 뭐고? 일단 when의 뜻만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when의 뜻은 뭐예요? 언제죠, 언제. 그쵸? 끊어읽기 하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쵸? 그래서 너는 학교 언제 가냐고 하고. When you go to school?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when의 뜻만 쓰면 얘는 언제 너는 학교 가니이지만 when you go to school의 뜻은 뭐뭐 할 때죠. 그러면 when만 이러냐? 다른 애들도 이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when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해볼까? 왜 네가 오는 뭐 뜻이에요? 너 어디 가냐? 라는 뜻이죠. 물음표 붙여야죠. 그리고 where의 뜻은 어디? 라는 뜻이죠. 물음표까지 붙일까요? 그럼 where you go는 뭐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가는 곳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where의 뜻은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장소. 결국 when은 뭔가 무조건 언제가 아니고 뭔가 time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time, 시간과 관련 있는 말이다. 그래서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가 되는 거고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when이랑 합쳐서 누가 뭐뭐 할 때가 돼. 또 where도 똑같다. where 뒤에 묻는 말이 왔죠. 그러니까 어디가 됐고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where는 장소랑 관련 있는 말이다. 장소랑 관련이 있는 말인데 묻는 말이 오면 어딘지 묻는 게 되는 거고 누가 뭐뭐 한다 오면 누가 뭐뭐 하는 곳 그러면 뭐 이것도 아이고 비교하면 되겠죠. Why are you crying? 뭔 소리예요? 왜 울고 있냐? 라는 뜻이죠. 그럼 why you are crying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유란 뜻이죠. Why you are crying? 네가 울고 있는 이유. 그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요. 뭐 how 해볼까요? How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는 뜻이죠. 근데 how you go to school은 그렇죠.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How는 방법에 대한 얘기. 방법 뒤 how 뒤에 묻는 말이 오면 방법을 묻는 거니까 어떻게 뭐뭐 하냐고. How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는 방법. 몇개안 남았어요.
많은데 두 개만 더 할게요. 됐습니까? 너무 무기화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여기 자꾸 파란 줄이 켜지는 이유는 문장 구호가 없어서 그렇겠죠. 자, who do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who you like는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는 뭔가 사람에 대한 얘기다. 뒤에 묻는 말이 오면 누구를 do you like 하니? Who you like? You, who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 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뭐 who do you like니까 what do you like 하고 그다음에 what you like를 비교하면 되겠네. What do you like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될 거고, What you like는 누가 호모하는 것, You are like 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한 thing에 대한 얘기를 하면 thing, 그럼 것, 어떤 thing에 대한 얘긴데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어떤 thing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묻혀야 돼. 묻지 않는 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골라도 what you eat은 뭐겠어요? you가 eat 하는 것. 네가 먹는 거겠죠. 네가 먹는 거. what you eat. 그러면 왜 what you eat이 답인가는 뭐 전체 글을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읽기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Number 13. Health. We all know that it'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To get enough sleep the night before test, according to nutritionist, your diet can also affect your exam score. Also affect your exam score. The best foods to eat before a test are fruits like apples, grapes, and peaches, peanuts, fish, and oysters. To eat before a test are fruits like apples, grapes, and peaches, peanuts, fish, and oysters. These foods won't make you smarter. Won't make you smarter. But studies show they can help you stay awake. Stay awake. They fight off the sleepy effects of carbohydrates in rice and bread. They fight off the sleepy effects of carbohydrates in rice and bread. So, if you want to dwell on your next exam, get a good night's sleep and pay attention to what you eat. Get a good night's sleep and pay attention to what you eat. Then you will certainly get a good result. You will certainly get a good result. 아, 그러면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that은 뭐한 놈이에요? 3번이죠, 3번. 뭐 하는 데? 겉 만드는 데시죠, 완벽한 문장. 우리 모두 알고 있다. That it'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the night before a test라 이것을 뒤에 완벽한 문장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은 뭐하는 it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라고 그러죠. 가짜 주어.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It's important. 중요하다. 누가 뭐저 뒤에 막 뛰어가면서 중요하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쫓아가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은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to 부정사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하는 것.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이죠. to get은. to get enough sleep the night before a test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어.
그쵸? 뭘 알아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가 중요한데? To get enough sleep the night before a test. 됐습니까? 그래서 the night before a test 해석은 시험 전날 이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the night before는 되게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기 전날. The night before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 전날. 뭐, the night before test, the night before the travel, 뭐 여행 전날, the night before 개학. 그쵸? 보통 여러분, the night before 개학. 어때요? 여러분들 집의 풍경은. 바쁩니까? 뭐 하느라 바쁩니까? 숙제. 요즘 뭐 숙제 검사도 잘안 하더만, 뭐. 어? 뭐 숙제 안 해요? 뭐 그냥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막 겁나 때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선생님 때리지도 못하잖아. 그쵸? 좋죠? 그래서 개기면 되죠. 안 하고. 엄마가 대신 때리죠. 맞습니까? 오케이. The night before. 이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모두는 시험 전날 get enough sleep 하는 것이 important 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know, 알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ccording to nutritionist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according to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뉴트리셔니스트 안만 길어봤자 S 붙였는데 오케이 목적격 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전차 뒤에 목적격이죠 To I야 To Me야 하듯이 To Them 해야죠 According to Them 그들에 따르면 오케이 According to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According to는 글 쓰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쓰느냐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수 있어? 권위자라고 할수 있죠, 권위자. 됐습니까? 권위자. 뭐잘 아는 사람, 전문가, 전문가. 됐습니까? 자신의 하는 말에 뭐를 높이고 싶을 때?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이런 거. 뭐를 높이고 싶다. 땡땡성. 중요성이다. 확실성. 그것도 괜찮고. 정확성. 신뢰성. 신빙성이라 하죠, 신빙성. 들어봤습니까? 참 거짓에서, 참 쪽으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according to 한 다음에, 어떤 전문가를 집어넣겠죠, 보통.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이어트란 말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다이어트가 뭔 뜻이에요? 식단이요, 식단. 다이어트를 여러분들, 뭐야, 그거, 뭐, 살 빼려고 하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 보통 이제 다이어트, table for di, a table of diet 붙어 있잖아. 테이블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표란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the table of diet 하면 무슨 표? 식단표겠죠. 저 그거 보면서, 아씨, 오늘 먹지 말까 막 이러잖아. 오늘 매점 갈까 막 이러잖아. 군발이들, 아, 오늘 PX 갈까 막 이러잖아. 오케이. 군대 안갈 예정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이어트가 식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fect는 뭔 뜻이고, affect는 무슨 뜻이고,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죠. 영향을 미치다. 그저 밑에 나오는 effect는 무슨 뜻이에요? 효과죠, 효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기 쉬운 스펠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펙트,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이펙트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조동사 뒤에 동사 올 자리인데 명사가 이렇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어펙트는 동사, 이펙트는 효과란 뜻의 뭐 효과라고 읽어야 된다며? 효과란 뜻의 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어펙트 자리에는 어펙트가 있어야 되고 이펙트 자리에는 이펙트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방금 뭐, according to nutritionist, your diet can also affect your exam score.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the best foods to eat before a test are fruits like apples, grapes. 이 문장에서는 일단 to ea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to eat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기 위한이라는 뜻이죠. 먹기 위한.
그럼 먹기, eat이 to eat 되면서 뜻이 먹기 위한이 됐으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된 거죠? 어떤 시?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the best foods to eat before a test는 무슨 뜻인지 조사해 생각해 보라 했는데 the best foods to eat before a test는 뭔 뜻이에요? 어떤 음식? 어떤 최고의 음식? 시험 전 먹을 최고의 음식 말이죠. 됐습니까? 시험 전에 먹을 만한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에 to eat before a test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고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영용법이란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eat before a test 위한 the best food는 그럼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대인 거죠. 뜻이 시험 전에 먹을 가장 좋은 음식인데 여기에 그럼 주인공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이야? 그렇죠. 푸즈란 말이죠. 푸즈.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봐도 대이니까 그래서 이어지죠. 여기에 모으는 게 당연하다. 알아오는 게 당연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푸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푸드는 음식이란 뜻일 땐셀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많은 음식은 뭐라고 한다? 머치 푸드로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푸드가 음식 말고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땐 이와 같이 무슨 형태로 쓸수 있다? 복수형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음식 종류 얘기하잖아 뒤에.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봐서 they are 그것들은 그러니까 저뭐 before a test에 to eat 할 만한 the best 어떤 음식 to eat before a test 할 만한 best foods 그것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food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뜻인 음식일 땐셀수 없는데 이게 뭐 음식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듯이 자 그것도 똑같은 게 뭐가 있다? 프루트 마찬가지로 했어. 프루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뜻일 때는 과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 과일을 왜못 써요? 못 센데. 근데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일이 아니고 뭐 과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S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루츠 칵테일이라고 들어봤어요? 프루츠 칵테일? 들어봤죠? 뭐야, 깡통 같은 데 들어있고, 여러분들 어릴 때, 지금도 좋아합니까? 지금 너무 달아서 싫습니까? 뭐, 어쨌든. 뭐, 별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죠. 설탕에 완전 절였기 때문에. 설탕에 왜 절이냐 하면은, 좀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너무 당도가 높으면 세균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금에 절이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뭐, 어쨌든. 과학적인 것도 좀더 들어두시고요. 있습니까? 자, 프루츠 칵테일에 사과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복숭아도 들어있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들어있죠? 여기 프루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프루츠 칵테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like에 대한 얘기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고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뭐와는 달리고 뭐였더라?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는 건 좋은 학습 습관이 아니고요.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였더라? unlike였죠. dislike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dislike는 뭔 뜻이었더라? 싫어하다였죠. 그래서 diss한다 그런다고. diss하지만. 싫어한다고 그러지. 디스하는 건 뭔지 알죠? 서로 욕하고 까는 게 디스하는 거잖아. 좋아하니까 디스하겠어요. 싫어하니까 디스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디스라이크하고 언라이크의 차이점을 익힌 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디스하는 게 그래서 디스한다 그러는 거구나. 니들도 니름 나름대로 언라이크, 디스라이크 헷갈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 안 외워져. 어려워. 멋 같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죠. 나한테만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옆에 있는 애들, 어? 너랑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 다 똑같지 많아. 알겠습니까?
우자전동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쉽고 짧은 시간에 할수 있을지 고민 좀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like는 지금 fruit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like 어떨 때 쓴다? 뭐를 들 때? 예를 들때쓸수 있다는 거. 뭐뭐와 같은 과일들 말이죠. 사과, 뭐 포도,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 그다음에 peanut 셀 수가 있죠. fish 셀 수가 있죠. 근데 S 안 붙이는 거죠. 오케이. oyster 셀 수가 없는데 S 붙였겠냐? 있죠. 여기 있는 거다셀수 있는 명사들이죠. peaches, peanuts, fishes 하려고 했는데 fishes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하시고요. oysters. 결국 이제 the best foods to eat before a test는 뭐다? 과일이랑 견과류랑 생선이랑 그렇죠. 굴 있죠. 뭐 해산물들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오이스터 좋아합니까? 그렇죠. 싫어하죠. 자, 외국 서양에서는 오이스터가 아주 최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뭐 한우보다도 더 비싼 음식.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흔하잖아, 그럼. 제철에는. 그래서 많이 드셔주세요. 그렇습니까? 특히. 뭐 바다에 뭐 우유라고 불린다는데 뭐 그만큼 영양가가 많기 때문이겠죠. 네,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팔로잉 하고 계시죠? 그럼 뭐 지금까지 해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문장에서는 자, 시험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잘 충분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뉴트리셔니스트를 갑자기 끌어들였어. 영양학자들이 뭐 수면에 대해서, 잠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트리셔니스트를 끌어들이니까 your diet can also affect your exam score. 그렇습니까? 너의 식단이 또한 너의 점수에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뉴트리셔니스트 픽이죠. 이걸 픽이라고 그래서 픽. 그렇죠? 뉴트리셔니스트 픽이 뭐다? 브루시랑 피치스랑 피너츠랑 이런 것도 있다.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 먹으면 your exam score가 어떻게 될 거다? higher 해질 거란 말이죠. lower 해지는 게 아니고. 뭐 요만큼 영향은 있겠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좋게 영향을 주는 게 좋겠어. 나쁘게 영향 주는 게 좋겠어. 됐습니까? 뭐 어쩌던 동. 자, 그 다음에 these foods won't make you smarter인데요. these foods에 대해서 문법적인 거 물어봤죠? 그럼 these foods는 fruits, peanuts, fish and oyster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뜻은 이 음식들이니까 앞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the best food to eat before a test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던 거. 그 다음에 물어봤던 건 make a 어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make a 어떤은 무슨 소리 하고 싶을 때 쓴다. a를 어떻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won't make you smarter. 여러분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시험 문제? 여기에 and가 어울리니 but이 어울리니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d가 어울리는지 but이 어울리는지 보라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이걸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 뒷부분을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보지도 않고 막이 앞쪽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해 미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죠. 됐습니까? 그럼 뒤에 뭐라고 했길래 but이 어울리냐? study the show. 오케이. 여기에 study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고 뜻은 연구죠, 연구. 다양한 연구들이 뭐 해준다? 보여준대죠. They can help you stay awake. 그래서 they에 대한 거 물었는데 they는 뭐? These foods죠. 그렇죠? Nutritionist 이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해석해보니까 they가 these foods도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해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이 음식들이 뭐 해준대요? can help. 뭐 해줄 수 있대요? 도와줄 수 있대죠. 누가 뭐 하는 것을? You가 stay awake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tay awake. 뭐 하다? 깨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은. 그러나, 연구 결과. 누가 한 연구겠어? studies는.
뉴트리셔니스트가 한 연구겠죠. 뉴트리셔니스트가 한 스터디스가 보여주는데, These food can help you stay awake. 이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뭐에 있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Stay awake 하도록 도움을 준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물었는데, 자, stay 어떤, awake 뜻이 뭐예요? awake. 깨어있는, 그럼 살아있는은 뭘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alive겠죠, 그쵸? 잠드는 뭘까요? 잠든. 어이구, 잘하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아, 둘을 가르쳐줬네. 둘을 가르쳐주니까 세 번째 건안 해요. 어가 붙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어가 붙는 형용사 어떤 시에 대해서 나중에 조만간 중2 때쯤 되면 선생님이 좀 문법적인 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전부 다 무슨 시라고 했어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alive fish 한 뭘까요? alive fish. 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이거를 뭐좀 어려운 말로 서술적으로만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고편이야. 예방접종 미리 살짝 뭐 그런 것도 어디서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이거 있죠. 예를 보고는 얘는 비동사랑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랑만 쓰여야 되는 형용사가 있어. 그게 근데 뭐 그렇게 어렵잖아. 전부 다 어가 붙어있는 형용사들이야. 알겠습니까? The fish is alive은 돼. 하지만 alive fish는 안 된대. Delicious fish 되죠? 그쵸? The fish is delicious도 되죠? Delicious가 정상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비동사랑만 쓰인단 말이야. 내 얘들은 뭐 되고 싶었는데? 나는 무조건 뭐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애들. 동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애들이야. 이무기 같은 애들이야, 이무기. 용이 되고 싶었는데 못된 애들. 알겠습니까? 얘들은 나는 동사만 할 거야. 됐습니까? 나는 명사는 안 꾸며줄 거야. 이런 형용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y at the hotel은 뭐 뜻이야? stay at the hotel. 그렇죠. 근데 stay awake 하니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되느냐? be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They can help you be awake.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R로 시작하는 거 어디서 봤는데? 뭐였더라? 그렇죠. remain이라고 언제 만나본 적 있죠. remain 뜻이 뭐예요?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remain at the hotel, 똑같은 뜻이죠. 호텔에 남아있다, stay at the hotel. remain awake, 깨어있다. stay 어떤, remain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계속 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얘기할 때 stay 어떤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studies show 영국 여자가 these food can help you stay awake.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뭐 미나리 같은 것들 어때요? 미나리. 뭐 그런 얘기 못 들어. 미나리 먹으면 잠 오는데. 뭐 그런 성분이 있나 봐요, 음식에 따라서. 됐습니까? 시험 전에 뭐 미나리 먹고 푹 자도 되겠죠. 됐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They fight off the sleepy effects of carbohydrates in rice and bread.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는 문법적이죠. 그래서 day는 뭐? 계속해서 these foods죠. fight off의 뜻을 물어봤죠. fight off. 그렇죠. 그러니까 fight는 싸우다고 off는 붙어 있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해갖고 멀리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떨쳐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떨쳐내다. They fight off. 그 다음에 sleepy effect of carbohydrate 해석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 뜻은 뭐다? 탄수화물. 오브의 뜻을 하려면 탄수화물의, 그렇죠, 졸린 효과라 하면 되겠죠. 탄수화물의 졸린 효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힌트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직 벼락치기 할거 남았는데, 그렇죠? 벼락치기 할거 남았는데, 뭐빵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겠어? 졸리겠죠. 됐습니까?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나다 끝냈어, 일찌감치. 오늘은 푹 자고 머리를 맑게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거꾸로, 그렇죠? 탄수화물 들어있는 거 먹으면 되겠죠. 미나리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rice and bread는 계속해서 어떤 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주고 있다? Carbohydrat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퐁당, 이런 걸 보고 퐁당퐁당이라 합니다. 해석하면
어떤 뭐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뭐의 뭐. 됐습니까? 어떤 쌀과 빵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졸린 효과를 파이트 오프 시켜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써는 어떨 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봤으니까 If you want to add on, okay, your next exam. 뜻이 뭐예요?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뭘 한다면 your next exam to do well on 하. 그래서 to do는 뭐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명사적이라 하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또 안만 길어봤자 if you want it이죠. 만약 네가 그걸 원한다면 그거 뭐 to do well on your next exam. 다음번 시험을 잘 하는 거. 그다음에 dwell on 뭐 하다. 그렇죠. 잘 하다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dwell on. 잘 해내다. dwell on. dwell on your next exam 하기를 원한다면, get a good night's sleep. 두 가지 명령문이죠. 명령문.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하시고, and를 붙여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죠. get 하고, 그리고 뭐 해라? pay 해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pay attention to. 뭔 뜻이에요? 그렇죠.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dwell on your next exam 하면 뭐 하고 뭐 해라 get a good night's sleep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뭐 해라 네가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누구를 등장시켜서 신빙성을 높였고 뉴트리셔니스트를 등장시켰고 뉴트리셔니스트가 누가 도움이 된다? 프루시나 피너츠나 피시나 오이스터 같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왜 도움이 된대요? 스테이 어웨이크 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대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뭐? 라이스랑 브레드 됐습니까? 그 속엔 무슨 이펙트가 있어? 무슨 이펙트? 슬리피 이펙트가 있대죠. 됐습니까? 졸리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일찍 자고 싶으면 됐습니까? 그냥 뭐 탄수화물 들어오니 먹고 아 큰일 났어 나 벼락치기가 빠져남았어 이러면 반대대로 행동한 거예요. then 자 then에 대해서는 문법적인 거 물어봤죠.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if so죠. if so 그리고 뭐라고 해석됩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그럼 만약 그렇다면, 만약 어떻다면이요? If you, 자, 이 then이 엄청 위대한 일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then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뭐가 왔어야 됐냐? If you get a good night's sleep and if you pay attention to what you eat 대신 왔어요. 그렇습니까? 만약 네가 good night's sleep을 get 하고 pay attention to what you eat 하게 네가 먹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만약 그런 내가 뭐 한대로 부탁할 때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대의 뜻이 만약 네가 내가 부탁한 대로 한다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헤이, 자, certainly 안 되는 이유부터 물어봤는데 일단 certainly의 뜻부터 이 둘의 뜻을 보면 되죠. certainly의 뜻은 확실하게 무슨 씨예요? 어찌씨고 certain은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는 자, 서툰리가 하는 일이 겟을 꾸며주고 있죠. 어찌 얻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얻게 될 것이다. A good result. 좋은 뭡니까? 좋은 결과. 그럼 result를 풀면 A good exam score. 됐습니까? 좋은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exam score. 시험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You will certainly get a good exam score. 그러니까 result란 단어 자체가 exam score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결과 뭐 good exam sco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다 했습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할때 했느냐 1, 2, 3 중에 뭐냐 뭐 1, 2를 계속 쓰고 있네 됐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거 그것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씨에 it is rainy,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좋다. It is good. 운동하는 것. To exercise.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주어, 가짜 주어. 얘들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To exercise every day is not easy. 매일매일 운동하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It is not easy. 누가 뒤에 확 지나가면서, It is not easy. 막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지인이가 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not easy? 뭐가 쉽지 않은데?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적 용법이고 진짜 주어다.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건왜 생겼냐? 자, 영어 문장 우리 선생님 맨날 그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맨날 그림 그렸는데 뭐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고 사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왜 동사의 뜻이 문장의 전체 의미의 거의 60% 이상을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결국 문장이라는 건 누가 뭘 한다라고 전달하는 게 목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동사를 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은 우리는 중요한 말을 막 뜸을 들여가지고 끝에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들은 중요한 말을 먼저 해요.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행차하실 때, 임금님 행차하실 때뭐 서양 왕들은 지가 왕관 쓰고 제일 앞에 서 있고 뒤에 이렇게 그렇죠? 뭐그 시종들이 이렇게 뭐 뭐야 이거 뒤에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끌어주고 뒤에 따라가잖아. 주인공이 앞에 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임금님 행차하실 때 어때? 신하들이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이러면서 먼저 앞에 가잖아. 뒤에 가잖아.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걸 먼저 보내.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보내는 게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너무 길어. 됐습니까? To exercise every day 이러면 벌써 졸고 있어.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말 빨리. It is not easy. 핵심 먼저. 쉽지 않아. 매일 운동하는 것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위험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 말이지. 저기 보면 선생님이 저 손가락 조심하라고 뭐라고 써놨죠. 네.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 보통 뭐 그냥 문 닫힐 때 손가락 끼지 않게 뭐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가락 손가락 조심하세요 문 닫힐 때. 뭐 중요한 말 먼저 썼어요. 됐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쓴 거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 아유, 우리 학원 선생님, 또 영어 선생 아니라 그럴까 봐. 저렇게 또 써놨다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래요. 조금 보겠습니다. If you eat fruits and fish. 뭔 뜻이에요? 만약 네가 fruits랑 fish를 eat하게 된다면, you can do well on your exam. 너는 뭐할 것이다? 그렇죠. 볼수 있을 거다. Because they can keep you awake. They는 뭐 되시겠어요? 여기 이 요약문에서 봐야죠. 그렇죠. fruits and fish 되시겠죠. Because fruits and fish can keep you awake.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 아까 make a 어떤이 뭐였더라? make a 어떤. 어떻게 만들다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keep a 어떤이 보이네요. 그렇죠? keep a 어떤은 뭘까요? a를 어떤 상태로 keep 시켜두다.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a를 계속 어떤 상태로 있도록 유지시키다. 보통 뭐 이거 냉장고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할 때, should I keep it cool?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should I keep it froze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 이거 냉동 보관해야 됩니까? should I keep it frozen? frozen. 뭐겠어요, frozen? 얼어붙은 이란 뜻이고,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쵸? 오케이. 겨울왕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rozen, 원제목이. 얼어붙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where you eat 하면 뭐 뜻이에요? where you eat. 네가 식사하는 장소란 뜻이죠. 네가 어디에서 먹는지를 신경 써라 라는 얘기고요. when you eat은 뭐예요? 여기 when 뭐뭐할 때니까 네가 먹을 때를 신경 써라. 언제 밥을 먹었지? 뭐몇 시부터 몇 시부터
사이에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신경 쓰라는 얘기고요. What you study는 you가 study 하는 것. 됐습니까?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공부하는 것을 신경 써라. Where you study는 네가 공부하는 장소. 됐습니까? 뭐 엄마 옆에 엄마 뭐 거실에서 뭐 드라마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1번은 뭐? 오이스터. 오이스터 이상 때문에. 2번은 두 가지 종류니까 프루츠, 그레이프 앤 애플. 그다음에 3번은 뭔거 같아 이거? 피너츠죠. 피너츠. 4번은 뭐 피시고 5번은 뭐예요? 미트죠. 오케이. 예, 그렇죠. 스테이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이건 is로 시작하는 문장을 바꿔 쓰려 했는데 문제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어쨌든 to change a habit is very hard가 뭔 소릴까요? 너의 습관을 바꾸기는 그렇죠. habit을 to change 하는 것은 very hard 하다. 그래서 뭐 it is very hard to change your habit 하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거 changing으로, 자, 이 구조일 때, changing a habit is very hard 될까, 안 될까? 되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뭐가 오면 돼? 습관 바꾸는 것이 오면 되니까, changing a habit is very hard도 됩니다. 그때 동명사 주어라고 합니다. Changing a habit is very hard. What is very hard? Changing a habit, to change a habit, very hard.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보았는지 볼까요? 왜 이렇게 좋아해? 부담스럽잖아, 선생님. 여러분 기대에 미쳐야 될 텐데. 아, 이건 해석수인가?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 그렇죠? 잘 자는 게 언제 잘 자는 거? 시험 전날 잘 자는 게. 됐습니까? 중요한 걸 알고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We all know that it'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the night before a test. 됐습니까? The night before a test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that은 뭐 하는 놈? 겁 만드는데. 그럼 선생님, what하고 뭐가 달라요? what하고 다르지 않나요? 아니, what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that을 겁 만드는 that이라고 그냥 얘기 안 해요. 자꾸 뭐를 겁 만든다고 합니다. 뭐를 겁 만든다고 그래요, 선생님 계속해서? 귀찮게? 짧게 설명해도 될 건, 짧게 안 하고 자꾸 뭐를 겁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that은 뭐를 겁 만든다?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든다고요. 그럼 what은? What you eat. 이게 뜻이 네가 먹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슨 어가 없어? 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것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관계사라는 파트 할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냥 예방접종 살짝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만약에 뭐 대신 왔으면 뭐 대신 왔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가주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해보라. 그 여행 전날 밤,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그럼 그 여행 다음 날 밤, the night after the trip. 됐습니까? The night after the trip,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그런 패턴 알아두면 쓰먹을 때가 되게 많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뭔 얘기하냐? 뭔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굴 들이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할수 있다? 너가 먹는 거죠. 너가 먹는 거가 또한 뭐할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뭐에? 너의 시험 점수에. 그래서 뭐였더라? According to literature, your diet can also
affect your exam score. Your로 시작하는 말, your. 그렇죠. 됐습니까? 너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그래서, 뭐, 시험 전에 먹기 가장 좋은 음식들의 추천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to eat before a test are, 그렇지, like apples, grapes, and peaches, peanuts, fish, and oyster. to eat은 대충 뭐, 먹이 하기 위한. 그래서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 됐습니까? Who's to eat? 먹을 음식? Who's to eat? 됐습니까? 집에 가자? Go home.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읽을 책? A book to read.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됐습니까? 놀 친구들? Friends to play with. 그건 왜 위시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 살아있네 이러면서 이제 살아있네 요새 한문 가갖고 딴 거 개발해야 되는데 살아있네 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은 자 이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마법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무슨 효과가 있다 그럽니까? 그렇죠. 자지 않고 깨어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foods But studies show that they can help you. 됐습니까? 자, 아,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설명할게요. 이거는 왜 했냐 하면은, 자, 일단 day에 대해서 먼저, 여기 day 하나밖에 없죠. day는 these foods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런 표현하고 싶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뭐 해주다? 돕다. 라는 표현은 뭐도 되고, help A to do도 되고, 뭐도 된다? help A 동사 원형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5형식에서 뭐 사역동산 이런 거 얘기할 때,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stay는 뭐로 써도 된다? to stay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도 돼요. 나중에 사역동사라는 파트 들어갈 때 설명할 거고 미리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뭐 뭡니까? 어디 속에 들어있는 쌀과 빵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무슨 효과? 졸린 효과를 뭐한다? 떨쳐내버린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they fight off the sleepy effects of carbohydrates in rice and bread. they는 뭐? these foods. 됐습니까? 과일이라는 이런 것들. 고기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하고 싶다면 너의 다음번 시험을 잘 치고 싶으면 두 가지 해라. 잠 밤에 잠 잘 자고 그리고 네가 먹는 것에 뭐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so well on your next exam. Get a good night's sleep and pay attention to what you eat. 됐습니까? 네가 먹는 것 what you eat. 됐습니까? Pay attention이죠. Pay attention to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 집중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가 어젯밤에 했던 것. 네가 했다. You did. 네가 했던 것. 네가 했던 것. 네가 했던 것. What you did. 네가 했던 것. What you did. 언제?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you did last night. Can you tell me what you did last night? 됐습니까? I know.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영화 제목이죠. 그렇죠? 공포 영화 몰라요? 아, 공포 영화를 잘 안 보는구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갑자기 뭐, 난 니네들이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어. 전화 와가지고 애들 하나씩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가 어젯밤에 한일할줄 알겠죠? 네가 했다를 놓고 거기에다가 네가 했다에 다짜 떼버리고 했던 건 맞는데요. 됐습니까? 네가 어젯밤에 먹었던 거 What you ate last nigh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내일 해야 할 것. I will do tomorrow.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내가 할 것이다. I will do. 내가 할 것. What I will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아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녀석은 뭐냐? 그렇게 한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좋은 뭐를 얻게 될 것이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뭐 then you will certainly get a good result.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뭐 보다 좋아 I am taller than you 너보다 내가 더커할때 쓰는 거죠. I am taller than you 할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니고요. if so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물어봤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지. 나쁜 결과를 얻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쭈쭈쭈. 아, 만들어 놨지 싶은데? 안 만들어 놨나? 구글 드라이브, 얘가 몇 번이었더라? 13이었나? 안 만들어 놨네? 만들면 되지, 뭐야? 폴더를 만드는 걸 먼저. 지민아 왜 울어? 응?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오케이 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여기지? 아니지, 8월 3일 하면 또, 아, 월요일이구나.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4 준비 안된 친구가 있어서 그래머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을 할까? 의문사를 나갈까? 저럴 줄 알았어. 괜히 물어봤어. 당연한 대답.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지금 선생님 상상에서 그쵸? 여러분들은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막내 질문에 0.2 아니 0.1초 만에 대답이 나왔어. 그렇죠? 엄청 발달돼 있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줄일 수 있을까? 와, 이 정도 반응 속도면 거의 뭐 천재급인데.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 한몇초 생각했을 것 같아. 좀 선생님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자, 이 여기에는 무슨 시제는 다루지 않았다. 무슨 시제 단순 현재 시제는 다루지 않았다. 어, 왜안 해요? 이거 뭐할때 써? 앞에 무슨 뭐 비동사에 대해서 할 때,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할 때, 그때 현재 시제를 다 다뤘습니다. 앞에서 지나간 거죠, 이거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때문에 주로 과거 시제와 진행형 시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눈다. 과거와 진행형 시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이렇게 나뉩니다. 진행형도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림에서 빠트린 시제가 몇개 있는데요. 일단 뭐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얘기했고요. 자,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이 정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나, 뭐, 너, 야, 너 아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았어. 너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어. 뭐 이거죠, 이거. 아니, 이거 아니고, 참,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구는 태양 주변을 회전한다, 공전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아니고, 자꾸 엉뚱한 똥을 치네. 이거죠, 이거,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실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뭐에 대해서 배우냐? 이런 느낌의 시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우리말에 없어서 뭐 해석하기 좀 애매한데, 뭐, 이 시간의 뭐적 표현이라고 하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한 문장만 얘기하면, 아, 여러분들 이게 더 낫겠다. 오케이, 지민이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민이. I have lived in Gubi for 14 years. 오케이, 자 이거는 어디서 가르쳐 줬는데요? 이거 뭔 뜻이지? For 14 years? 14년 동안.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I have lived where in Gumi for 14 years.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인데, 이게 왜 우리말에 없는지는 곧 이제 그래머 2권, 1권 끝나고 2권 들어갈 때 얘기하겠습니다. 리더스뱅크에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네, 이게 아니,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저, 여기 덜 그린 거 추가로 그리면, 추가로 그릴 거 색깔을 다르게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시제들. 명확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요거 안 배웠고요, 아직.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과거 완료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제도 있고요.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고요. 미래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고 will have pp 뭐 이런 것들. 얘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우리가 뭐 서술형 문제에서 안 써서 틀렸어. s 안 붙여서 틀렸어. 뭐 이런 거 명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숫자를 그렇게 밝히고 싶대. 됐습니까? 그렇게 밝혀야 돼. 그 다음에 또 시제. 됐습니까? 시간적 표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쩔 수가 없어. 얘들 사고방식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상한 애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수라든지 시제는 전부 다 측정 가능한 어떤 개념들이죠. 잴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자꾸 재고 측정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 말고 수학도 물론 그렇죠 과학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그런 게좀 발달했나 우리보다 옛날에 오케이 자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형 am의 과거형은 was, were, is의 과거형도 was다라는 얘기 자, CF는 광고 찍는 게 아니고요. 책에 나온 CF는 뭐다? 비교란 얘기예요. 비교. 비교 또는 뭐 주의사항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비교란 뜻인데 여기는 주의사항이네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나 구라고 하는데 뭐 부사 절도 되는데 절음에 뺐나? 이거 이런 말이 어렵죠.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부사죠. 된. 그 다음에 10년 전에가 뭐예요? 10년 전에. 그렇죠. 그런 걸 보고는 부사구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세 단어가 모여서 when에 대한 대답이 됐잖아요. 그런 걸 보고 덩어리. Last week도 부사구죠.
at that time, at that time하고 then하고 같은 뜻이고,가 자주 쓰인다 얘기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That's when were you busy? 언제 바빴니? I was busy yesterday.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were you yesterday? 그쵸. 너 어제 어땠니? 어땠니?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was busy yesterday? 어순이 안 바뀐다 했죠. 됐습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 그 사람만 시켜야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제 밤에 엄청 신났대.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When were you very excited? How were you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이거 how에 대한 데 형용사니까 how에 대한다, when에 대한 데니까 when에 대한 데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었고요. 22. 비동사 과거의 부정문. 뭐 wasn't 만들 줄 아니란 얘기 하겠죠. wasn't나 weren't 만들 줄 아니. 그 다음에 he was를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Was he? You were를 묻고 싶으면 were you? 할줄 아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 I was not tired then. 하면 되겠죠. I wasn't tired then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Angry yesterday? Yes, he was. No, he wasn't. 대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 중에 첫 번째 착할 애들. 좋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ed 붙이면 되는데 벌써 나는 e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d만 붙이면 되겠지. y로 끝나는 애들 어떡할까요? s 붙이는 애들하고 똑같은 짓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렴. 됐습니까? 그래서 모음 y는 ed, 자음 y는 i 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가 생기기에 좀 썰렁한데 어떡할까요? 한번더 써. stop. 플랜 원래 규칙 변화도 제가 94개 넣어놨죠. 플랜드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그냥 휙 지나가네요. 그다음 불규칙 변화 두는 두 디드 던겟갓 같은 또는 겟갓갓 바이 보트 보트 히어 헤드 씻셋셋씻셋셋셋셋고 went gone, see saw, seen, give, gave given, make, made, eat, ate, eaten, put, with red. 얘는 EA의 발음 주의하라고 하면 되겠죠. with red. set, hit, it, hurt. Okay, hurt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가 같이 준것 같은데. 오케이. Okay. 때리는 것도 hurt고 맞는 것도 hurt다 이러지 않았나요? 됐습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야 이게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right가 쓰다도 되고 쓰여지다도 되냐? 아니란 말이야 얘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애들을 뭐한 이런 애가 또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change 같은 애들. change 뭐 하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고 바뀌 다도 되는 거. 오케이. 아프게 하다 하고 아프다 둘 중에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거. 아프게 하다가 무엇무엇을 아프게 하다야 아프다가 무엇무엇을 아프다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무엇무엇을이 무슨 어야? 무엇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이런 뜻을 가졌을 때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고 하는 거. 그럼 바꾸다, 바뀌다 중에 무엇무엇을 하고 어울리는 애가 뭐예요?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 누구냐고? 그렇죠. 무엇을 바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바꾸다가 뭐다? 타동사란 말이야. 그럼 타동사 말고 뭔 동사지? 타동사.
아프다나 바뀌다는 자동사.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얘가 갑자기 왜 하느냐? 그는 다쳤다. 가 뭐였더라? He hurt himself. 그럼 얘가 무슨 뜻으로 온 거야? 아프다라고 온 거야? 아니면 그가 아프다는 얘기잖아. 이거 아프다야, 아프게 하다야. 아프게 하다라니까. 응? He hurt himself라며. 그가 다쳤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himself가, 그러면 왜 얘가 아프게 하다인지 볼까? 자, himself가 이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그렇죠. 재기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어라 그랬어? 목적어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럼 목적어 가질 수 있으면 뭐야? 타동사라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여기 S는 왜안 붙어 있게? 헐트의 3단 변신이 헐트인데 몇 번째여서? 두 번째여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부정문 뭐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그 다음에 did you? I didn't watch TV last night. Sam didn't in 아뭐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되겠죠.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러면 여기다가 didn't go his grandparents야, didn't go to his grandparents야. 그렇죠. 얘 안만 길어봤자 댐이죠. 그럼 무슨 어야? 목적어. 그럼 얘를 보고 자동사라 하겠어, 타동사라 하겠어? 타동사라고 하겠죠. go는 뭐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자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의 우문. Did you? 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 학교까지 어제 걸어갔냐? To school yesterday? 만약에 걸어왔으면 yes I did. 안 걸어왔으면 no I didn't. 그러면 얘한테 초록색 칠했어.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데 일단 위에 설명 이 부분 제외하고요. 또 초록색 칠할 때가 있나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둘다 초록색 칠한 건 뭐란 얘기야? 조동사란 얘기죠.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 그렇습니까? 아, no, I didn't 뒤에 생겼단 말이에요. No,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색깔 칠해야 되죠, 얘는. 그렇죠? 왜요? 얘는 뭐니까? 대동사고. 그럼 뭐 대신 왔어?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렇죠? walked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형 만드는 방법, ing, 뭐, 뭐 대부분 ing인데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해라. e 있음 이상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썰렁하면 한번더 써라. 그래서 take는 taking. 학생들이 taking하고 talking하고 그렇게 헷갈리나 봐.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 좀 개떡같이 적었지만 선생님 글씨가 그렇지 뭐. 그 다음에 swim은 한번더 써서 swimming. 이거 1학년들 옛날에 시험 칠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막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시험 문제 되니까 뭐 러닝 같은 거, 커팅, 뭐 푸팅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라이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렇죠? 이 라이에 대한 얘기는 뭐할때 했냐면은 얘기할 때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얘기할 때도 했죠. 규칙 변화할 때도 했고. 그럼 lie가 lie, lied, lied 된다는 얘기고.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그렇죠. 거짓말하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lie가 lie, lay, lain. 그러면 뭐 하다일 때? 눕다, 누워있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와우, 그렇죠. 그 말은 무엇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안 어울린단 말이죠. 누가 뭐 한다죠, 이거. 그렇습니까? What is Sumin doing? She is lying on the bed and playing with his smartphone now. 아닌가요?
이러고 어딘가에서 지금 학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되네. What is Chiu doing now?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 아, 예! 뭐, 머리 막 깨고 있습니까? 오케이. 재밌겠던데. 아, 쌤도 시간이 되면 좀 운동 좀 하고 싶은데. 왜 웃습니까? 운동하고 자고 안 올립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